낯선 인사 김사희. 늦은 밤 10시 긴 생머리를 날리며 어두운 하늘을 향해 연신 양손을 흔드는 여고생. 물오른 이파리들이 탱탱해져 보고만 있어도 절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연둣빛 아이들. 아이들의 봄이 영원히 멈추던 날. 어른들이 세운 수직의 나라에서 안전장치 하나 없는 정글 속에서 몸과 마음이 고단할 법도 한데 학교 땡땡이 치고 놀다 가는 길인지 여고생이 하늘에 대고 외치자 밝은 목소리가 화답한다. 나 간다. 잘 자. 조심히 잘 가. 내 말 들려? 흐흐. 운동 좀 해. 보고 있어. 도착하면 전화해. 하늘과 땅이 마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나른한 대화.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평범한 대화들일 것이다. 봄날을 보내고 성장통을 앓다가 지독한 한파도 겪으며 내일 또 10년 그 후가 두통 같은 삶일지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어른이 되어 갈 텐데 간다는 작별 인사 한마디 못하고 훌쩍 떠나간 아이들. 이별의 시간이 두렵다. 이별의 끝에 무자비한 세월은 또 밀려오리라는 불안한 예감이 두렵다. 곳곳에 위태로운 메아리들이 얼마나 많은가. 가랑가랑한 아이들의 목소리가 끝없이 커지는 욕망 같은 고층 아파트들 사이로 봄의 전령처럼 맑게 퍼지는 4월이었다.